괜찮으세요? 네, 됐어요. 결혼할 남자에게 비밀이 있었다. 엄마, 나 괜찮아? 나 너무 떨려. 뭐부터 생각해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해? 상견례? 응. 복장, 식사 메뉴, 선물? 에이, 난 잘 먹고 잘 웃기만 했는데도 좋아하시던데? 야, 그건 너가 운이 좋은 거고. 첫인상 잘못 찍히면 평생 간다, 그거. 그럼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 그냥 아나운서 스타일? 맞아. 옷은 그게 정답. 밥은 한정식이나 일식이 정답. 그것도 아니더라. 진경이 얘기 못 들었어? 시어머니가 회냄새를 못 맡는데 일식집을 예약했다나. 그럴 거면 그냥 좋아하는 메뉴 말해주시지. 상견례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에이, 떨지 마. 하긴 우리 엄마가 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분이긴 한데. 진짜? 나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아들, 우리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다. 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사진 첨가 혼자 나온다고 해서 우리 나름 젊게 입어봤는데 어떠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니. 고맙다. 근데 사진 청각은?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사부인. 어머, 반가워요. 저 웅이 엄마예요. 민채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에이, 세상에, 너무 핸섬하시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지금이라도 다른 식당 알아보는 게 어때? 괜찮을걸? 엄마, 아빠 이거 좋아하긴 하는데 입맛이 좀 바뀌었을라나? 뭐?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정말요? 없어서. 이 귀한 곱창 또 먹네. 곱창이 그렇게 좋아? 엄마 곱창 성애자야. 이렇게 신문 받지. 네, 맞아요, 어머니. 전 대창 성애자. 오, 예! 어머니, 아버님 부추 좀 드시렵니까? 아, 좋아요. 여기요, 여기 부추 좀 팍팍 주세요. 괜찮아, 웅아. 내가 먹을게. 너 많이 먹어. 웅이 아빠, 민채 젊었을 때 나같지 않아요? 아유, 나도 저렇게 뽀얗고 이뻤잖아. 또 우리 연애할 때 보는 거 같네. 아, 맞다, 민채야. 그 어머니 괜찮으시니? 아, 어제 통화했는데 가게 직원이 다쳤다면서. 아우, 세상에, 그냥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 그래요, 엄마가 오늘 못 와서 죄송하다고 이거 꼭 전해주시라고 하셨어요. 예, 예, 저희 집 도마도인데요. 어우, 맛있게 괜찮습니다. 아유, 경황도 없으실 텐데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민채야, 오빠 안 믿어? 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일 엄마도 못 오신다고 혹시나 기죽지 말라고. 고멍청, 나 고민채야. 그리고 말이야, 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괜히 막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흑역사 같은 거.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 아버님, 우리 민채가요? 어릴 땐 더 귀여웠어요. 우량아였거든요. 얘가 아주 도실도실한 게 볼은 이따만 해가지고 아장아장이 아니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얼마나 기어웠는데요. 엉금엉금 아것대냐? 바지에 오줌 싸는 것보단 낫지 뭐. 우리 웅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바지에 오줌 싸서 엄마 학교에 불려갔었다니까. 엄마 좀.
참 그 쓸데없이. 아 왜요? 민채한테 이런 얘기 내가 해주지 누가 해줘? 고추 민채야. 네 어머니 더 해주세요. 야 너 그러면 큰일 나. 왜? 결혼 얘기는 부모님이 먼저 꺼내는 거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죄송해서. 그냥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 알았어. 근데 오빠 뭐해? 야! 아 그거 내 거잖아! 아! 아니 나도 사도여주께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린 얘기 끝났다. 네? 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정했어. 양가 모두 결혼식 지원 안 하기로. 아유 안 주고 안 받겠다는 얘기야. 우리 예단이니 한복이니 이런 거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니들 둘이 알아서 한번 잘해봐. 그래 힙하게. 어? 아 엄마 당신 더 허락한 거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정말 잘 살게. 아니, 죄송해요. 됐어요.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아. 그만해. 아이, 저 양반이 그냥 아침부터 속이 안 좋다더니 화장실 가나 보네. 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민채야 신경 쓰지 마. 민채야 신경 쓰지 마. 저기 사진 좀 가. 우리 네. 밥도 볶을까? 응? 아유. 당연히 볶아야죠. 볶음밥 먹으려고 곱창 먹는 건데. 아유 먹을 줄 아네. 여기 양박 6인분 같은 5인분 주세요. 아버님 진짜 괜찮으실까? 아 그런 실수를. 고민치 발. 역시 곱창집은 오바였어. 너가 하도 거기서 하자 해서. 세 분 다 좋아하셨는데 왜? 아 그리고 밥 먹는데 정답이 어딨냐? 자 오른쪽. 그래도 아 마지막에 실수나. 고민채 그만 걱정하지 마. 어? 너 오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 완전 잘했어. 진짜?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 내가 고민채 성격을 아는데 어찌나 조곤조곤 하던지. 고민치 아닌 줄 알았네. 뭐? 고맙다고. 이렇게 긴장하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더 잘할게. 근데 고민치 우리 오늘 허락도 받았는데 이렇게 히스토리한 날 그냥 잘 거야? 몰라. 가서 불 끄고 와. 결혼 전 우리 두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는 사랑. 민채야 내일 점심에 엄마랑 데이트할까? 웅이한테는 비밀. 이거 받아. 아니 뭐 요즘 애들이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하나는 허락. 쌍가락지야.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민채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물려줘. 어머니 촌스러우니까 밖에 하고 다니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웅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어머니. 그래. 저기 근데 민채야 어제 많이 놀랬지? 웅이랑 웅이 아빠 때문에. 어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벌써 5년째 그런다. 내가 아주 속이 터져요, 속이. 네? 너도 알지, 민채야. 그 웅이 부상으로 선수 포기했을 때 그때 한참 힘들어 했었잖아. 근데 그때 애 아빠가 심한 말을 했다지, 어머니. 아휴, 이런 쓸모없는 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자식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용서. 어제 아빠 집 와서 술 엄청 드셨어. 웅이 네가 먼저 연락 좀 드리면 안 되니?
아빠, 술 좀 그만. 얼굴 괜찮으세요? 보이지 않는 선. 때로 우린 그 선을 넘었을 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아이고, 잘생긴 우리 웅서방. 형님. 나는 말이야, 무조건 우리 웅서방 편이야. 네? 아니, 민채한테 딴 남자가 있다잖아, 글쎄. 네? 점쟁이가 그랬다네. 올여름 가기 전에 뭔 놈이 또 생긴다고. 그래도 나는 우리 웅서방 편이지만. 이쪽은 제 남자친구예요. 웅아, 우리 미술관 기획실장님 인사드려. 최영이라고 합니다. 이상윤이에요. 반갑습니다.